필수학교의 주제는 한 가지에 몰두하기, 한 가지에 몰입하기입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야기해 볼 거는 뭐냐면은, 자, 1번 보면 열심히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을 하는데도 성과가 잘 나지 않는 경우에 과연 내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성과가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도 그것도 오랜 시간을 두고 하루에 적어도 뭐 4시간, 5시간 이상씩은 많게는 8시간, 10시간을 하는데도 왜 성과가 안 나올까? 그래서 자, 그 문제점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중에 자기가 어디에 해당되는가, 뭐 다 해당된다 하지 말고,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연습하는 방식도 다 다르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절대. 그러면 이 중에서 몇 번 몇 번에 됐는지를 자기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연습을 하는데, 내가 어떤 과제를 연습을 지금 시작을 할 겁니다. 연습을 시작을 하는데, 이 연습의 결과, 내가 이걸 하면은 나중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연습을 해 나갈 것이다 하는 정확한 목표가 없는 경우가 있어. 연습 자체만을 생각하는 거지. 자체만. 나 이거 연습해야 돼, 이건. 근데 실제로는 연습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 연습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그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목표를 안 잡아놓게 되면은 연습에 지치게 되겠죠.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두 문제가 뭐가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될지를 몰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가 안 나오니까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하나의 경우는 빨리 그만두는 거예요. 하다가 자기가 지치고 좀 힘들어지면은 그걸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생겨요. 실제 결과에는 전혀 다가가지도 않았는데,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요. 자기 신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직 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 어디까지를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까지를 가야 될지. 도대체 이걸 그러다 보면은 뭐가 되냐면은 내가 결국은 내 풀에 지쳐가지고 왜 다른 과제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제를 내가 이걸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이 과제를 할 때야, 이게 아니고 내가 너무 이것만 해가지고 되겠나? 이제 딴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거지? 여기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딴 걸 한다, 이거죠. 자, 밑에 보면은 연습의 결과에 대해 정확한 목표가 없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정확한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세부적인 또 계획을 또 세워야 돼. 그 작은 세부적인 계획이 또 하나의 목표가 되는 거야. 또 그 작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또 더 세부적인 또 계획을 또 세워야 돼. 자, 지금 이런 것들이 보면은 계속 그 과제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를 하고 생각해 나가는 몰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거지. 그 목표를 세우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그 계획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그 과제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딴 쪽으로 안 넘기는 거지. 자, 예를 들어놨다. 지금 보면은 나는 지금 어떤 프레이즈를 칠 건데 지금 먼저 정확한 박자, 아티큘레이션, 정확한 비트를 맞춘다. 여기에 나는 중점을 두겠다. 그 부분이 나는 틀리는 것 같다. 근데 그 부분하고 또 소리도 좀 안 좋아. 그 내가 정확하게 누르지를 못하는 거야. 그치? 그런 부분이 있겠지. 피킹이 좀 안 좋다. 라든지, 뭐, 잡음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럼 지금 거기 S만 해도 한 짧은 프레이즈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게 세 개, 네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따로 어떤 부분을 완성을 해가지고 고치려고 안 하고 통째로 고치려고 하죠. 그 말은 고치려고 안 한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한정 반복하잖아요. 반복하다 보면은 괜찮아질 거야 하고 막연히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때는 내가 아 나는 이제 박자를 먼저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놓고 정해진 시간 동안에 그 박자를 잡는 데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약점 중에 자기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프레이즈를 할 때 박자가 안 맞은 거예요. 그죠? 나는 소리가 안 좋다 했으면은 이 프레이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손가락 모양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소리가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잡고 그걸 해결해내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였어요. 근데 너는 생각하기에 이 짧은 프레이즈를 하기 위해 내가 이렇게나 구분을 해가지고 또 시간 투자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홀하게 한꺼번에 빨리 하고 싶어 한다는 거지. 왜냐면 과제 자체가 너무 작게 보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연습 과정에서 음악적인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거야. 이런 경우가 있어. 자꾸 자기가 만약에 30템포 했을 때 30템포를 하면은 생각도 되고 소리도 이렇게 깔끔하게 나고 이렇게 하는데 목표가 200이야 그럼 보통은 어떤 템포에서 연습을 합니까? 못해도 100이나 뭐 더 깎아도 80 뭐 이렇게 연습을 하는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못하는 것만 나오는 계속 틀린 소리가 나오고 틀린 리듬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걸 하면서 버거워하죠. 힘든 거야. 이 연습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야. 밑에 봐봐. 연습 자체가 혹독한 고행이면 그냥 해야만 하는 괴로운 과제라고 그냥 은연중에 생각이 몸에 배이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나중에 어떤 쉬고 있다가 다시 연습하게 되는 걸 방해하는 거야. 그건 힘든 거니까 사실 방해가 되는 거죠. 만약에 쉬고 있다가 누구 좋아하는 거 뭐가 있을까? 아, 누구는 연습밖에 안 하세요. 쉬고 있다가 야 그럼 누구 연습으로 햄버거 사 먹어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럼 그냥 사 먹겠지. 그치? 그건 힘든 일도 아니고 먹으면 맛있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연습이 그렇게 느껴진다 하면은 그냥 바로 앉아서 다시 연습을 할 건데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괴롭다는 게 무의식 중에 남아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걸 자꾸 회피하고 싶고 조금 더 그냥 쉬는 시간을 늘리고 싶고 이렇게 되겠죠. 이제 자 음악적인 즐거움을 찾지 못한다는 거는 자기가 지금 느리게 연습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그 소리 자체가 예쁘거든. 아 이러니까 예쁘네 이렇게 연결되니까 훨씬 더 부드럽네 하는 거기 자체에서 기회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자, 3번이 오늘 이제 주제 관련입니다.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 진짜 이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야 3번은. 열심히 하는데 자꾸 새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 특히나 뭐 적극 연주 같은 데서는 이런 일이 많이 생기겠죠. 이렇게 만약에 1도, 2도, 3도를 치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2도, 3도, 1도를 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좋아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좀 참 창조적이고 이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건데 중요한 건 1도, 2도, 3도도 못 친다는 거지. 못 치는 상태에서 그게 나온 거야. 그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갑자기 할 연습이 두 배로 불어난 거야. 그지? 그러면서 점점점 나는 1도, 2도, 3도를 하기 위해서 이 연습을 시작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한 4시간 지나서는 2도, 3도를 1도를 막 했다가 아예 이제 갑자기 스케일 연습을 전체를 했다가 이게 한번 빠져가지고 돌아오지를 못하면은 거기에서 또 빠지거든?
나중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조차를 몰라.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다른 걸 하게 되겠지.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결과물은 안 나온다는데, 내가 최초의 목표였던 그 결과물은 절대 안 나오고, 그게 한 시간이면 끝날 게, 그날 10시간 하고, 그 다음날로 넘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도 결국 못했다. 이거는 뭐, 자기 유희에 빠져가지고, 재밌네. 이거 막 이랬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맨 제일 중심이 되었던, 처음에는 중심으로 잡았던 게에 대해서 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자, 일관성이 이제 단절이 되니까 이 부분이 차례대로 성장해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저번에 말했던 눈덩이 이론하고 똑같아요. 한 눈덩이를 계속해서 굴리면은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처음에는 조금씩 굴다가 큰 눈은 진짜로 빨리 커지죠. 그치? 빨리 커져요. 옆에 한번 굴리면은 옆에 다 달라붙기 때문에 엄청나게 커지죠. 근데 그 눈덩이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거 굴리던 걸 까먹고 또 새 눈덩이를 잡아가지고 또 한다 이런 거죠. 그 어느 누가 하나도 제대로 된 큰 눈덩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눈덩이. 다 조그만 것들만, 과제들만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과제들. 내가 잘하는 거는 자꾸 안 생기고 해야 될 것만 자꾸 늘어간다. 이거 미칠 짓 아니야? 사람이 맨날 그렇게 해야 될 게 많으면 어떻게 사냐? 그치? 뭐 한 가지 일을 한 가지 처리하고 또 새로운 걸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4번. 자, 연습 도중에 다른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한다. 야, 이것도 뭐 가슴에 찔찔할 거야 그냥. 너 선배들도 똑같이 고민을 토로합니다. 지금 서울에 활동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선배들도 그렇게 잘 나간다는 놈들도 그 더하죠. 할 게 많잖아. 해야 될 것도 많아. 이제 눈에 보이는 거야. 막 해야 될 것들이 많이 보이니까 집중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 무식할 때가 제일 좋지. 쌤 시키는 대로 하잖아. 내가 타프할 때 얼마나 순수하게 열심히 잘했노. 그치? 일주일 정도 딱 해가지고 오잖아. 자, 이겁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이거 말고도 많은데 내가 이거 한다고 지금 이렇게나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되겠나?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지. 뭐, 문제가 되는 거는 연습 도중에 그걸 한다는 거 지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 내가 이렇게 하다가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아까 3번에 옆길로 세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각 자체가 옆길로 세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연습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나? 자, 지금 뭐 C 메이저 스케일을 연습을 한다. 지판 위에서. 그러면 어떤 생각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박자에 맞나? 박자에 맞나? 라든지 또 도가 어딨나? 레가 어딨나? 소리가 제대로 나나? 속도를 어디까지를 할 거냐? 리듬을 뭐 8분음표로 할 거냐? 세리단으로 할 거냐? 지판을 어디에서 할 거냐? 내가 오늘은 어디까지를 하고 내일은 어디까지를 할 거냐? 안 그래? 모든 여기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이걸 잘하면 내가 잘하게 될까? C 메이저를 인제 C 메이저 스케일 해가지고 내가 언제 재즈 스탠다드 들어갈까? 라든지 갑자기 C 메이저를 하는데 내가 뭐 세계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과연 언제 될까? 존 메이어를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개소리하고 막 지금 아니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솔직히 안 하나? 너그 중간에? 그렇죠. 나는 연습을 한번 하면은 절대 아무 생각도 안 한다. 그런 생각 절대 안 한다. 손 들어봐. 한 시간 동안은 절대 안 한다. 헐! 한 시간! 한 시간 안 하면 너무 그 생각을 해? 아씨
5번. 자, 지금 하는 과제에 대한 믿음이었다. 보통은 이거는 초창기 때 이런 게 많이 생겨요.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왜 시키는지도 잘 모르겠고, 말을 설명을 해주면은, 뭐, 머리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딱히 내가 생각해서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하는 과제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 부분. 자, 그러면 정말로,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중요성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어떤 단계에서는 중요성을 절대 인식할 수 없는 단계가 있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중요성을 인식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중요성은 인식을 못했는데 해야 돼. 어떻게 해? 오늘 좀 자발적으로 대답 많이 하네. 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자기 세뇌. 박수! 와, 그렇지. 자기한테 중요하다고 말해주면 되잖아.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할수록 자기는 그걸 더 믿게 돼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야. 와, 니한테 모범 해답 이런 거 뭔가야? 이상한 놈이네. 자, 이렇게 되면은 진짜 얼마나 따분하겠노? 자기한테 하찮게 느껴지는데. 그걸 자꾸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코드톤 연습 아니야? 응, 그치? 누구 블루스, 뭐, 누구, 뭐, 조메이어 그 카페가 이거 해봐라 하면 좋다고 하잖아. 코드톤 연습 시키면 좋겠지, 그치?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게 어떤 화성 위에서 작곡이 되는 건데. 그치? 모든 그의 중심이 코드 구성원 아니겠나. 그런데도 바로 확실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시 생각을 안 한다는 거. 너가한테 도레미파 솔라시도 C 메이저 스케일을 정확하게 템포에 맞춰서 30에 쳐보자 이랬을 때는 그 중요성을 모르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멋진 솔로를 하는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사용을 안 하죠. 하지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음악에 그게 다 들어가 있죠. 정확한 리듬, 정확한 소리에 대한 것들을 기본으로 다 깔려있잖아요. 기본은 뭐 딱히 이게 뒤에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뭐 중요성을 자기한테 부여를 안 하는 거야. 부여를 안 하니까 좀 덜 중요시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럴 때는 아까 더킹이 말한 것처럼 자기한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돼. 그 머리가 머리로 생각을 했잖아. 이게 이 과제가 중요하구나. 모두들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됐다. 그럼 심적으로는 나는 동의는 못하겠어. 난 모르겠어, 이게 중요한지. 그러면은 머리에서 이해를 한 걸 내 마음한테 시키라고. 이거는 그 네가 알다시피 그렇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열심히 해줘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은 이제 그 자체의 그 말 때문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점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지? 그 반대로 이거는 반대급부도 있어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나는 맞다. 그거 괜찮아.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은 어느 순간 이후에는 그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마치 도둑질을 했는데 그치, 그래서 도둑질 하는 걸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 보통, 통념상. 근데 그 사람이 계속 한 6개월, 1년을, 이거는 괜찮은 거야. 누구라도 하는 거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좀 재밌고 괜찮은 일일 수도 있어. 이러면서 계속 자기한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니까. 누구가 어떤 잘못된 연습을 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갔다는 거나 마치 도둑질을 이렇게 했는데 그지?
그게 할 때, 오, 잘못됐어. 어, 이러면 안 돼. 안 하고. 그냥, 아,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뭐, 에이, 모르겠다. 이러고 계속 넘어가면서 매번 매번 또 억지를 하는 거고. 비슷한 결과를 낳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럼 그때마다 엄청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건 맞아. 이건 안 되는 거지. 뭐 깜짝 놀라고, 고치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지만이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어, 특히나 이렇게 자기 하는, 지금 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믿음이 없게 되면 엄청나게 지겠겠지. 안 그런다. 내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하니까. 지겨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노? 스마트폰을 꺼내. 스마트폰을 꺼내든지 다른 일을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과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과제를 하게 되겠지. 그치? 그럼 결국은 또 이것도 일관성을 깨게 되는 거죠. 한 가지에 몰두하는 걸 깨게 되는 것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1부터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모두는 이 일관성 있는 연습을 깨게 됩니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이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도 실력이 향상이 되지.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는, 그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다른 주제로 이제 넘어간다는 이 부분에 관련된 겁니다. 어, 아마 이거는 다섯 번째 자기가 하는 과제에 대한 믿음이 없다. 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제에 중복돼서 아마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 크게는 3번에 관련된 건데, 뒤에 이제 해보면 알 거예요. 자, 일단 해결 방법을 선생님이 단계별로 한번 적어봤는데, 어, 자기가 해보고 또 더 세분화된 단계가 있다거나, 어, 자기만의 방식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걸 통해서 연습을 해줍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은 계속 생각해야 돼. 그냥 계속, 아까 세뇌하듯이 그냥 계속 생각을 해. 내가 뭘 하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줘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자, 그 과제, 지금 하고 있는 과제를 아까 말한 것처럼 세분화를 시켜야 돼. 연습을. 그지? 첫 번째 이걸 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걸 하기 위해서 또 두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그 분류된 두세 가지 중에 또 첫 번째 걸 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거, 내가 해야 될 연습을 또 두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해가면서 한 개씩 어, 없애나가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어, 사과가 하나가 있는데 그걸 100조각으로 나눠가지고 내가 하나씩 먹겠다는 겁니다. 먹는지도 모르겠지. 그냥 넘어가겠죠. 그렇게 연습이 쉬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소화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욕심이라는 게 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하고 하고 싶은 거하고를 혼동을 많이 하지. 그래서 잘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자, 이렇게 세분화된 과제들은 항상 상위 과제에서 세분화됐기 때문에 그 상위 과제하고 연관성을 가져. 아까처럼 이렇게 잘 워크숍을 하다가 재진이 전화가 오고, 어, 갑자기 피자 이야기를 하다가 순대국밥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이 아니고, 뭔가를 워크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린트를 하고, 프린트를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배분을 하고, 그치? 이런 모든 한 가지에 연관이 되게 모든 일이 일어난다. 자, 세 번째는 연습 진행 과정을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요.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 녹음을 한다든지 영상을 찍는다든지 하는 과정도 모니터링에 포함되지만, 내가 한 번을 칠 때, 그치? 연습하는 그 연주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바로 귀로 모니터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가면서 연습한다 이거지. 아까 오성이도 해봤지? 한 가지만 계속 반복했다 그지?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냥 반복만 하는 거야. 또 어느 순간에는 소리가 분명히 그런 소리가 안 좋아서 그걸 바꾸려고 연습을 했었거든.
근데 그 부분이 안, 그 소리가 계속 안 좋은데도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지. 한순간에 그냥 내가 뭘 하려고 이걸 했는지를 까먹어버리는 거야. 연습 양에 맞추다 보니까. 자, 자 밑에 보면은 자, 잘못된 소리와 리듬으로 계속 연습하게 될 수도 있다. 모니터링을 안 하면 완전 무서운 거거든. 계속 하는 이야기죠. 잘못된 게 내 특기가 될 수가 있다. 잘못 치는 게 내 특기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만약 뭐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은, 내 연습, 이제 연습이 어떤 결과를 나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 아, 저런 결과가 나왔는데 나는 이렇게 쳤어. 그지? 그렇게 되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거야. 아, 맞다. 저걸 하기 위해서 한 거지. 그럼 이 모니터링을 할 때 뭐가 동반되어야 되냐 하면은, 최종 결과물에 대한 샘플. 그지? 유명 뮤지션이 쳐놨든지, 카피 가져오면 카피의 음원이라든지, 그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자꾸 들어봐야 된다, 이거지. 그냥 쭉 틀어놓고 위에서 얹어서 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칠 때 어떤 느낌을 줘가지고 나는 어떤 느낌을 받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줘야 돼. 자, 네 번째. 이제 중간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지? 어느 정도 선생님 일주일 과제를 내줬다. 그러면은, 주 중에 한번 또 평가를 하게 될까, 얘가 자기가 다 쳐보고. 그때 아 내가 잘 됐네 못 됐네 이렇게 구분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반드시 내가 전체 결과물 완성된 100점이라고 100%라고 지정한 그 결과물에서 나는 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부분은 몇 프로가 완성이 됐고 이런 부분은 몇 프로가 완성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분할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냥 잘했다 못했다로 하면 끝이 없는 거야. 자, 그 몇 프로인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아직 불편한지 어떤 부분이 자유로운지를 다 분할을 해줘요. 그 분할 중에는 몇 번째 마디가 불편하다, 그지? 어떤 코드 진행이 불편하다 이것도 있겠지만 그 전체적으로 나는 다이내믹을 내는 게 불편하다, 그지? 전체적으로 소리를 시원하게 내는 게, 그지? 불편하다. 이렇게 또 지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점수를 매겨가지고 자기가 몇 퍼센트 성취를 했는지를 중간평가 때 반드시 하고, 그렇게 되면 봐봐. 중간평가 지나고 나면은 그 부분을 고치게 됐잖아요. 그지? 자, 봅시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면은 어떤 장점이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냐면은, 자, 이런 구체적인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몰입 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해줍니다.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자기가 잘라내고 하는 모든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안만 해도 벌써 여러분들은 몰입해서 거기를 상상을 하고 그걸 구체화시키고 몇 프로가 됐는지 아까 다이내믹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꾸 머리에 연상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다른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자, 몰입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 자, 그 다음에는 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준다. 자기가 다 분할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왜 그럼 나중에 더 확장이 되면 이 사람은 이때 왜 이런 걸 연주를 했을까? 그지? 왜 이런 리듬을 했고 왜 이런 음을 사용했을까? 왜 이런 세기로 쳤을까? 이런 것에 대한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야. 모든 이 깊이 있는 것들은 자 봐봐 자기화가 되게 만드는 첫 번째 요건이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항상 자기한테 어떤 제약을 줘.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고 싶을 때마다 발목을 잡잖아. 그렇지. 왜냐면 처음에는 내가 이걸 해봤기 때문에 시도를 하려고 하거든. 근데 항상 실제 상황에서는 변수가 생기잖아. 근데 변수에 대해 대처를 못하는 거야.
깊이 있게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야지 자기 음악이 나온다. 자기가 편하게 하는 것들로 자기 음악을 만들지, 자기가 불편한 것들로 자기 음악을 만든 사람이 있나?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자기 편한 것들을 자꾸 늘려나가야지. 과제를 자꾸 늘리지 마라. 근데 그 답이 오늘 조금 나온 거 안 같나? 그렇게 길게 하고 있는데도 뭔가가, 성과가 조금 덜 나온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연관성이 없는 여러 가지를 하면. 연관성이 없는 여러 가지.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선생님이 다음 워크샵 때를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해결 방안들을 내가 제시를 할 거야. 근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냥 한 가지에만 머물러 있는 이거에 집중하자. 한 가지에만 머무르자. 여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방법론이 아니고. 외적 실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아까 앞에서 나온 5번에 해당됩니다. 5번. 지금 하는 과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경우. 그치? 왜냐면 자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당연히 없겠지. 이걸 할 이유가 없잖아. 불가능한 거야. 자, 이걸 정한 다음에 그 일을 한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일을 성공을 시키려고. 한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해볼 거는 바로 연필을, 필기 도구 아까 챙기라고 했죠. 왜 챙기냐면 뜨거라는 게 아니고. 이 연필을 책상 위에 세우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시간 오래 할수록 좋아. 이걸. 나중에 4시간을 해보면 대박이고. 근데 일단은 선생님 오늘은 15분 동안 아직 하지마. 하지마. 꼭 해라 할 거야. 15분 동안 여기에만 몰두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까지 설명하고 갈게. 내적 실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풀어야 될 답에 대한 문제,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주제에 대한 주제 예로는 내가 앞으로 어떤 연습을 하겠다 하는 연습 순서에 가게 된 것.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겠다 하는 미래 인생에 대한 것. 아니면은 나는 집합 연습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것. 아니면 연습할 때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우주의 끝은 어딜까? 거기에 대해서 4시간 동안 생각합니다. 그럼 이 생각들은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막 재밌어 막 해보는데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뭔가를 생각을 할 거야. 왜냐면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누구가 아는 이론, 모르는 이론 다 꺼내게 될 거고 갑자기 연상작용을 우주에 있는 뭐 태양계를 갑자기 생각을 한다든지 우주선에서 본 지구를 뭐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다가 우주가 얼마나 클까? 하면서 점점점 그 주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돼. 그러면서 몰입상태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 이 연필 세우기 처음에 진짜 우습지, 그지? 완전 우습잖아. 말도 안 돼요. 이게 세워지겠나. 근데 이게 세워지겠나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세워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세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다 결과는 다를 겁니다. 결과가 똑같을 수도 있어. 똑같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다를 거야.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 하는 행동 패턴이 다 달라질 거기 때문에 생각 패턴도 달라질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 각 시간별로 지금은 15분 후에 하겠지만 1시간이나 2시간, 4시간 이렇게 단위로 한 번씩 그 시간이 쉬는 시간이야. 너한테는 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너의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너의 개인한테 주는 실험 시간이야. 실험 시간. 내 자체의 성격을 바꾸는 게 생각도 바꾸고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러고 나면은 이 한 시간의 이 노력에 대해서 통해서 얻은 것들을 깨달은 점이나 얻은 것들을 기록을 해. 내가 이 연필을 세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봤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고 저렇게 해보니까 조금 될 것 같고 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연습 일지를 쓸 때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요. 11월 1일 탁투, 11월 2일 탁투, 11월 3일 F블루스, 11월 4일 F블루스. 이렇게 하지 말고 찾은 거 아니야? 찾은 거 찾은 거 느낀다.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부 마치고 우리가 지금부터는 실험에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